여기는 신림역하고 신대방역 사이에 있는 현재 반지층 원룸입니다. 현재 반자의 방이 두 개 나왔는데 건물 자체 연식은 좀 됐지만 내부 수리를 그래도 해서 깔끔합니다. 반지하라서 일단은 여기도 천에 월세 40부터 전세 5천까지 가능합니다. 그래서 천에 40으로는 조금 비싼 감이 있고 반지하니까요. 지상층이면은 뭐 괜찮죠. 천에 40일 정도면. 근데 반지하인데 전세 5천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반전세라든지 이런 걸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만약에 대출도 될 듯 싶은데 아무튼 여기 이제 냉장고나 전자레인지나 세탁기 요런 것들 다 분리된 공간에 있고 여기에 신발장이 있네요. 신발장이 있고 방의 크기를 요 벽에서 저기까지가 3m 30 나오고요. 여기서 저기까지가 3m 나옵니다. 그래서 전세 5천으로는 요 정도면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. 반지하긴 하지만 요 정도가 지상층이면 한 8천 요즘에 8천에서 한 1억 그 정도 갈 거예요. 물론 이제 뭐 다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지금 청소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. 반지하다 보니까 여기 쪽에 이제 반지한데 보이나요? 아무튼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. 위에 보면 빗물 바지 위에 뚜껑도 있고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창의 방향입니다. 그래서 반지하 5천 치고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.